이걸 의식하셔서 좀 급급하신 이유 게 있는지. 또 어떤 미국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미리 연락받았던 사실이 있으신가요? 예, 추가 질문 더 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같이 답변 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 공관장 회의 일정은 어제 좀 전달받으셨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 대통령하실 생각 있나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 조사 일정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는 방산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귀국에는 아내분과 함께 오셨나요? 대통령실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이 정도로 마치죠. 예. 네, 최상민 수사위원 공부하십니까? 수사 문제는 수사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로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따로 하지 마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따로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관장이 급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급조됐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대사님, 바로 공수처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바로 공수처 가실 계획 있으십니까? 다 말씀드렸어요. 공수처로부터 연락 받으신 건 있으실까요? 언제 오라고 하는지. 대통령실이랑 교감도 있었나요? 대통령실에서 7월 30일은 누구부터 통화하셨습니까? 네, 어떤 내용 협의를 하셨고 대사님들에게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대사님 답변하십시오! 대사님 답변하세요! 기자들에게 답변하세요! 7월 30일 대통령실부터 어떤 통화했습니까?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차량 뒤에 조심하세요.